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비트몽 나머지 가사를 또 발음해 보겠습니다. 자, 두 이런 것들은 다 했고요. 오늘은 특별히 열린 그이 발음이 많이 나오네요. 비스트, 또 미히, 블릭, 미히 이런 발음들이 열린 아이 발음들이니까 이 발음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건 열리고 짧아요. 그래서 이거를 비스트라고 발음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미녀와 야수 아시죠? 독일에서 공부할 때그 저희 그 하트무트 회엘 선생님이 아우프나메프리푼 그 입시를 할때 굉장히 막 웃으신 적이 있었어요. 저희들 또 가끔 입시를 할때그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몇번 들어가 봤는데, 이거를 두 비스 발음하잖아요. 그러면 그 미녀와 야수에 나온 그 야수의 발음이 돼요. 그리고 또, 또 뭐가 있지? 그 슈만의 가곡 중에서 맨 마지막에 두 비스 하는 게 있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서 너는 야수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Du bist 당신은 무엇입니다 하고 you are 하고 하는 건데 그거를 길게 발음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Du bist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긴 음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이거를 열린 채로 해서 그러니까 얘를 이 하는 게 아니라 b 이렇게 해서 열린 발음으로 이거를 길게 음을 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비스 아니고 두빌 이런 식으로 비스트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자인 동사에 나오는 그 비동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두 비스트 디 루. 자, 이거는 긴 발음이죠. 여기 지금 루하고 H 다음에 어퍼스트로피 나온 거는 그 E를 생략한 거예요. 루인데 이거를 그 음절을 맞추기 위해서 생략을 한 겁니다. 루. 자, 여러분 그 독일어의 R 발음이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R 발음을 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굴리는 발음은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R 발음들이요. 구강음이라고 하나? 그거를 가우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입천장을 이렇게 긁는 소리 같은 걸 그래서 이거를 루 해서 R을 굴리기도 하지만 호호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흐흐흐 이 발음을 써서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R이 들어있는 발음들은 이런 게 나와요. 근데 물론 노래할 때는 발음들이 소리와 함께 앞으로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호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두 비스티루 이렇게 R 발음을 하게 돼요. 근데 원래는 그 R 발음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공부할 때는 베를린 이 뮌헨 쪽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그 R 발음을 많이 굴리는 걸 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독일에서도 어떤 것이 호크도이치냐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 표준 독일어냐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대부분 베를린 쪽을 얘기해요. 그 남쪽이 아니라. 그래서 서로 그 약간의 사투리 같은 것들을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R을 굴려요. 근데 여러분은 노래하실 때는 R 발음이 소리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조금 굴리신다는 거를 기억하세요. 두 비스티 루. 근데 말할 때는 두 비스티 호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거. 자, 두 비스티 프리든. 이것도 복합 모음이죠. 마이넨 할때이 아이 하는 것처럼 아이 이도 이게 긴 발음이 납니다. 프리든.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이거를 보면 우리가 프리덴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 뒤에 있는 발음들은 거의 그냥 발음을 해서 프리든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또 뭐냐면 그 액센트가 앞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프리덴 하지 않고 프리든. 그러니까 뒤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약하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 하지 엔 하지 않는 거. 프리든. 두 비스트. 이것도 또 짧은 이 발음이죠. 폼. 자, 이 폼은요. 폰데임이라는 것을 줄인 것이에요. 그래서 폰은 전치사죠. 오브 전치사고 데임은 관사죠.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폼. 이것도 역시 열린 발음이에요. 두 비스트 폼 힘멜. 힘멜. 전 시간에 했죠. 이게 열린 이 발음
툭 던지는 이. 힘멜 아니고 횃멀. 미어 베쉬든. 자, 이 미어. 자, 이거를 발음교를 찾아보면요. 이 R 발음이 미어라고 안 그러고 어, 이 발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들이 늘 독일어 발음은 어떻게 합니까? 독일 가곡 발음은? 근데 그 독일 사람들의 조언은 그런 거예요. 말하는 것과 똑같이 한다. 특별히 노래를 한다고 해서 특별한 그런 발음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Himmel mir 하는데 노래할 때 mir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단지 노래를 할때 가사의 발음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먹는다고 하죠. 소리가 안 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R 발음을 살짝 해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Du bist vom Himmel mir. R 발음, 그러니까 미르 하진 않고, 근데 원래는 발음은 미어예요. 미어, 베시든. 자, 이거는 베시든의 한번 문법을 또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는 베시든 그것의 과거예요. 그래서 베시든. 자, SH 발음이 약간 어려운데 이거는 또 기회가 있겠죠? 이쉬 발음이요. 우리가 말하는 쉬 발음이 있고 또 이가 많이 들어간 시 발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독일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베슈덴 하지 않고 베시덴 해요. 그입 모양을 보여드려야 돼. 입 모양은 굉장히 둥글고 옆으로 벌어진 모양이에요. 쉬는 약간 입술이 뾰족하게 앞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옆으로 벌어지는 어떤 SH 발음이라는 거. 베시덴. 자, 그다음 다스. 그 이거는 그 이상한 그 알파 베타 모양이죠. 그거는 S가 두개 있는 S를 이렇게 줄여서 쓰는 거예요. S 챗. 그래서 das du mich. 이것도 역시 열린 발음이에요. mich. 그다음에 liebst. 이거는 긴 발음. 그다음 macht. h ch macht. mich mir wert. 자, 이거를 wert라고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 발음교를 보면요. 사전에서 wert 써 있거든요. 근데 macht mich mir wert 이게 지금 R 발음이 많죠. 그래서 노래할 때는 가끔은 중간에 R 정도를 하나 써줘요. 왜냐하면 macht mich mir wert 그러면 좀 발음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macht mich mir wert 한다든가 macht mich mir wert 한다든가 살짝 R 발음을 써서 소리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 그 대신 너무 지나치긴 하지 마세요. Dein Blick. 블릭도 또 열린 이 발음이에요. hat mich vor mir. 이것도 알알알 나오죠. vor mir verklärt. 자, 이거는 제가 지금 verklärt 하는데요. 이거는 발음교를 보면요. verklärt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fair가 for라고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발음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klärt 뒤에 액센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vor mir verklärt 아니면 verklärt. R 발음을 살짝 해주셔도 무난할 것 같아요. 그 대신 절대로 페르클레르트 이렇게는 해주지 마세요. 앞에 있는 VER 그거는 그냥 FOR 발음해서 R 발음을 하시면 안 돼요. FOR MIR FOR CLERT DU HEBST 자 이거는 ZEELE처럼 닫힌 E 발음이에요. DU HEBST MICH LIEBEND ÜBER 자 여러분 우물라우트 하고 가죠. 그 AA도 있고 그 다음에 오에도 있고 위에도 위에 땡땡 이렇게 있는 거 이거는 뭐냐면요 이게 그 우리 한국의 그 컴퓨터 그 자판에 이게 없어요 우물라우트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편지를 쓰거나 할 때는 이 우물라우트 대신 이를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편지를 쓸 때는 U E B E R 이렇게 써요 그러면 그게 우물라우트거든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그 우에다가 이라는 발음이 함께 이렇게 복합되어 있던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발음을 할 때요. 자, 우리가 그 닫힌 에 발음할 때그 살짝 혀를 이렇게 옆에를 혀를 그 zaiten 그 중에 그거를 문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얘는요. 입은 우 하고요. 혀는 이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둘셋세 단계 거쳐서 우이유 그러니까 입 모양은 우 발음을 하고 혀는 옆에 살짝 물면서 거기다 이를 껴주는 거예요. 우, 유. 자, 이거를 아래 위할때 위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위라고 하면요. 위, 유, 유. 이거는 약간 우리가 들릴 때는 좀 약간 바보 같은 발음이라고 할까?
위는 굉장히 똘똘하잖아. 근데 으, 으 이렇게 좀 바보 같은 발음이에요.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 우, 으, 으. 자, 우블라우트 나중에 한번 모아서 해드릴게. 이거는 사실은 동영상 촬영하기 좀 어렵지만 입모양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를 하다가 이 우라는 이게 입술이 굉장히 앞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입모양을 잊어버리고 이 모양을 하면 우리 같이 위가 되는 거예요. 한국말 위, 위. 이거는 우, 으. 입모양이 굉장히 나와 있어요. 그래야 이 움라우트를 할수 있어요. mich, mein guter. 자, 이 good, good 이거는 이제 good 좋다는 뜻인데 이 발음이요, 이 우가 길어요. 그리고 발음을 굉장히 젠틀하게 해야 된다고 하나? 아주 부드럽고 아주 고상하게 good 이렇게 얘기해요. guter, mein guter Geist, mein besseres Ich. 그리고 뒤에는 같습니다.